안녕하세요. 반팔매입니다. 오늘은 간단하게 깻잎 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. 깻잎이요. 청고추, 홍고추, 당근 쪼가리요. 쌀가루, 밀가루 한 컵이요. 표고가루, 새우가루, 새우하고 북어하고 같이 가루한 겁니다. 그리고 멸치 액젓이요. 요거는 복분자식초, 간장이요. 요 정도입니다. 해보겠습니다. 저는 장식 할 거니까 이렇게 예쁘게 그냥 딱딱하게 썰어주세요. 두껍게 썰으면 안 붙거든요. 당근도 아주 고급 채취세요. 공용으로 쓸 거니까. 1컵 넣고요. 쌀가루 반컵입니다. 액젓이 2스푼이요. 2스푼 넣고, 요거는 북어하고 표고하고 한 거거든요. 티스푼으로 하나씩 2개 넣으면 되겠네요. 2개 고소하네요. 표고가루도 하나만 넣겠습니다. 향이 너무 진하면 그래서. 하나 반 넣고 하나 반 넣으면 딱 맞을 거예요. 반죽이. 간장 2개 넣고요. 이거는 복분자식초입니다. 2개 넣겠습니다. 초장은 된것 같으네요. 알지? 식용유 조금 넣고요. 가지고요. 갑시다. 이 세면은 막 타니까 놓을 때 이렇게 저걸 타니까 세게 하지 마시고 약하게 해가지고
마늘도 조금 넣어가지고 강 깻잎전도 하나 부칩니다. 노란 거에는 이렇게 새파란 색으로 올려야지 이쁘지. 이렇게 바삭바삭 소리가 나요. 쌀가루를 넣어갖고 부치면 돌이야. 맞나? 이상한데? 분명히. 깻잎전 완성했습니다. 감사합니다. 구독,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